2년의 시작을 사면서 버즈로 시작하면서 되게 기분 좋은 출발을 했는데 후반 홀에 퍼팅이 좀 안 떨어져서 네, 계속 올파로 끝나가지고 마지막에 끝날 때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이번 경기는 사실 우승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. 왜냐면은 그냥 준비도 잘 못하고 시합을 시작했고 그리고 컨디션도 막 되게 좋은 상태가 아니어가지고 그냥 이번 게임은 진짜 즐기다가 다음 주 그냥 푹 쉬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결과가 또 생각지 못하게 되게 좋게 나오고 있고 이런 걸로 봐서는 진짜 골프는 잘 쳐야겠다는 욕심을 버려야 좋은 성적이 나는구나 라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. 내일은 아무래도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좀 퍼팅이 잘 떨어지는 사람이 우승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. 솔직히 지금 뭐 선두권에 있는 선수들이 다 컨디션이 좋은 선수들이잖아요. 그래서 뭐 샷으로 승부하기보다는 퍼팅을 누가 더 잘 떨어뜨리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.